안녕하세요. 가족을 할 건 허참입니다. 박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요. 네. 뉴욕 타임즈에 났는데요. 네. 우리나라 그 겨울철 음식 가운데서 네. 순두부찌개가 네. 최고로 네? 맛있다는 음식으로 예. 올라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추울 때는요 그냥 그 예. 뚝배기에다가 순두부 넣고 고춧가루 넣어가지고 나중에 계란 하나 딱 예. 깨쳐서 넣으면 그처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계란 우리나라, 꿈 예. 넣죠. 그 꿈 그럼요. 들어가요. 우리나라 예. 음식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참 그렇습니다. 기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순두부 많이 드신 분들은 오늘 자리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남성팀. 그렇다고 물렁물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부드러운 남자죠. 그럼요. 예. 부드러운 남자 소개하겠습니다. 예, 저 보세요. 터펀 라이브의 황제, 선글라스에서 나오는 애절한 노래, 남성팀 주장 가수 박상미 씨. 다음 언제 어디서나 빛을 도하는 남자 재치 만점 개그맨 영경환 씨. 오래간만입니다. 개그 콘서트의 막강 파워 개그맨 김대인 씨. 김대인 씨의 콤비 할머니부터 어린이까지 변화무쌍한 개그맨 김준호 씨. 탄탄한 실력파 유망주 가수 허규. 여성팀은 정말 이 겨울 함께하고 싶은 여자들입니다. 네. 세월도 비껴간 미모 가녀린 요정이 이제 엄마가 됐대요. 여성팀 주장 가수 강수지 씨. 이분도 정말 오랜만에 만납니다. 변함없이 상큼 발랄한 가수 김혜림 씨. 여자 개그우먼 중 패러디의 1인자로 우뚝 섰습니다. 전영미 씨. 가수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VJ로 뽑았다고 하죠. 방송인 장영란 씨. 네. 보석 중에서 루비처럼 예쁜 분입니다. 주얼리의 조민아 씨. 네. 남성팀은요. 충남 서산 부성 농협 여성에서 졌습니다. 부성 농협. 네. 여성팀은요. 서울 방화 이동 새마을 분여회에서 졌습니다. 방화 이동. 좋아요. 자, 해볼만 합니다. 먼저 인사드리는 순서, 가문의 왕발! 네, 가문의 왕발. 저희가 드리는 OX 퀴즈를 잘 들으시고요.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쪽으로 달려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오답 위에 서시면 머리에 왕발이 떨어집니다. 박상민 씨. 네. 중국 음식 좋아하세요? 중국? 좋아하죠. 뭘 좋아하세요? 탕수육. 탕수육? 강수희 씨는? 중국 음식. 저는요 양장피. 양장피. 전부 다 비싼 것만 좋아하네. 예, 고급스럽게 요리로 가시네요. 영경아 씨는 뭘 좋아하세요? 저는 샥스핀. 상어 지느러미. 아니 좀 형편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고 좋아하고. 네. 제일 무난한 짬뽕. 짬뽕. 네. 또 뭘 좋아하세요? 짜장면. 역시. 짬뽕 짜장면 네. 좋죠. 가끔 예. 좀 주머니 사정이 된다 싶으면 앞에 두 글자 더 붙인 거 먹잖아요. 뭐? 삼선짬뽕, 삼선짜장 이런 거 먹잖아요. 네. 네. 문제입니다. 삼선은 동이버섯, 해삼, 꽁고기다. 마지막으로 틀리면 X. 남성팀이 빨랐습니다. 염경원 씨가 여성팀 먼저 차지했어요. 여성팀 일로 오세요. 여성팀 오로 가세요. 전영미 씨, 김혜림 씨 이쪽으로 오로 오세요. 자, 김혜림 씨 절로 가십니다. 네. 염경원 씨가 제일 먼저 올라갔어요. X. 삼선에는 동이버섯, 해삼, 꽁고기다. 맞다 해서 여성팀은 자연히 밀려서 올라갔고 네, 남성팀은 아니다. 뭐 들어가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주방장이야 진짜. 예, 그러게요. 오기 전에도 제가 지금 중국 음식 먹고 왔어요. 삼선은 해삼, 해삼. 송이버섯, 낙지. 낙지 아니야. 새우. 새우. 그게 삼선이. 그래요? 그럼요. 정치 어때요? 꽝이 무슨 삼선이야. 허규 씨는 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무조건 쫓아. 무조건 뛰어왔어. 자, 이리 와요 그럼. 그러면은 꽁고기가 빠졌네. 꽁은 이게 중국 음식에 안 써요. 꽁을. 가문의 왕발 정답 주세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세요. 아니 어디 중국집이 들어가요 거기? 네. 삼선을 해물 세 가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넣어주는 집도 사실 원래 의미는 있어요.
땅, 바다, 하늘에서 나는 귀한 네. 재료 각각 하나씩 네. 송이버섯, 해삼꽁이라고 하네요. 네. 어. 그렇고 저는 방송을 못 하겠습니다. 왜요? 그 바람 나오는 거 말씀해 주셔야죠. 여기 지금 금방 말라요. 예. 장가도 안 갔는데. 자. 네. 여성 팀 아무튼 정말 예. 예상 외로 잘 됐어요. 예. 맞았어요. 자, 다음. 네. 독일의 철학자 니체를 아십니까?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 예. 그 니체의 명언 중에 여자는 수수께끼다. 이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는 이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문제입니다. 문제. 여자라는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는 돈이다. 마지막으로 틀리면 X. 오. 네, 자, 일로 오세요. 자신이 없으셨어요. 근데 여성팀 X로 가세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남성팀이 일단 먼저 아.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요. 아니 박상민 씨 네. 네. 수수께끼를 푸는 여자라는 수수께끼를 네. 푸는 열쇠가 돈이다. 돈이다. 네. 여자는 네. 돈으로만 해결되는 돈이야. 걸로 생각하세요? 네. 돈. 네? 우리 엄마 보면 돈이야. 아 엄마 보면 돈이에요? 돈 제일 좋아하시고요. 어. 이 중에 돈 싫어하는 분 계세요? 돈이 최고죠? 저희는 다 싫어해요. 돈. 저희는 멀어요. 오늘 출연료 안 줘도 돼요? 그래도 어떻게 여자를 돈으로 출연료 안 줘도 돼요? 네, 네 맞아요. 아니, 몰아주세요. 아니 뭐 출연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네. 문제를 정확히 봐. 니체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렇지. 네? 남성팀 분들은 뭐 다른 거 나올 것 같았는데. 아니, 뭐 우리가 매너나 뭐 사랑 이럴 줄 알았죠. 아, 예. 아, 그게 아니야. 연경아 씨 어머니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 네, 최고래. 우리 엄마가 네. 어려서부터 그래. 돈이 최고라고. 아, 보세요 머리를. 가문의 왕발 정답 주세요. 주세요. 자, 일로 오세요. 야. 가족을 할건 사상 또 이렇게 좋아하시는 팀은 처음 봤어요. 스튜디오에서 강강수월래를 하시네요. 여성팀은 아, 자 이게요 여러분 네. 한 가지 강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은 여러분은 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라고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생활하고 있어요. 모성애라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여자라는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는 바로 자식이라고 합니다. 자식이에요. 네. 손이 나왔는데 서상 어머니 20분이 돈이야. 돈이야. 아, 주부응원단 쪽에서 돈이라고 하셨군요. 네. 다음 문제. 요즘 그 휴대전화로 광고 메시지나 뭐 음성메일 같은 게 와가지고 상당히 그 번거로우신 분들 많으실 야, 텐데요. 야, 정말 나 진짜 핸드폰에 무작위로 막 오는데 예, 정신없더만. 아무데나 전화 막 와.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요. 자, 올해부터 그 광고를 좀 줄여보기 위해서 옵트인 방식이 실시됩니다. 옵트인인데요. 문제 드릴게요. 옵트인 방식이란 광고를 발송할 때 제목에 광고라는 단어를 꼭 붙여야 하는 방식이다. 이게 마지막으로 틀리면 X. 야. 자, 남성팀 대단합니다. 초지일관 오를 좋아하시네요. 예. 빠르네 빨라. 아니 잠깐 예. 옵트인 방식이 옵트인이 뭘까? 그거부터 알고 가신 거예요? 연경환 씨나 박상민 씨는 주장? 우리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영어는 글로벌. 공통 예. 필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예. 네. 그래요? 그리고 네. 실제로 그런 이제 그 광고를 올해 들어서 많이 받아봤는데 실제로 앞에 광고 이렇게 있더라고. 올해부터 이 광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 여성팀 아니에요? 많이 네. 받아봤는데 광고라고 써 있는 거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오. 광고 아닌 척 하고 오잖아요. 자, 근데 와, 박상민 씨, 박상민 씨 왜 그러세요? 어디 가요? 자, 그런데 우리 김대희 씨는 거기 왜 가 있어요? 아니, 연경환 씨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세 번째 문제잖아요. 어. 첫 번째, 두 번째 연경환 씨가 무조건 자기만 따라오래요. 제일 먼저 뛰어가서 그냥 다 따라하는데 다 가는 데만 틀려가지고. 이건 네. 확실해. 확실해. 이건 확실해. 자, 방랑국발 정답 주세요. 올라가세요. 여성팀 올라가세요. 아 이렇게 되면 정말 남성팀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특히 염경환 씨 같은 경우는요. 저기 그 부석 농협이라는 게 부석이 돌이 삭혔다는 거예요. 삭혔다는 거. 야 근데 그게 아닌데 가족 바다에 돌이 떠 있다는 건데 정말 떠 있구만 이 사람. 이 사람들은 빠질 사람들이 아니구만. 아니, 아주 머리들이 아, 가볍구만. 가족 오락관 문제가 예. 올해 들어서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아, 그럼요. 이게 옵트인 방식이란?
네,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광고 메일, 음성 광고, 메시지 등을 발송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좀 잘 지켜져가지고요. 2005년에는 좀 짜증나지 않고 즐거운 그런 휴대전화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남성팀 누굴 믿고 또 뛸래요? 아니, 막내! 그래, 아니, 막내! 어, 허규! 허규! 제가 제일 젊거든요. 네. 아, 네. 그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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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믿어보세요. 네. 자, 아, 믿어보래. 남성팀이 또 의외로 또 과감합니다. 여기 뭐 여성팀은 단결이죠? 네. 연령은 네. 씨가 있어서 저희 네. 되거든요. 이번엔 외래어의 어원을 알아보는 문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외래어 중에요. 이탈리아어로 작은 집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원래 르네상스 시대에 귀족 소유의 사교 오락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가 있는데요. 문제입니다. 이 외래어는 카페다. 마지막으로 틀리면 엑스. 이야, 막내 믿었어. 막내 믿었어. 아, 아니에요. 그로 갈 수 없어요. 네. 상당히 다리가 기네요. 왜 이렇게 예. 왔다 갔다 헛갈리고 그래요? 자주 쓰는 외래어 중에 이탈리아어로 작은 집 하면 우리가 흔히 카페라고 뭐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카페가 카페 커피 불어 아니야 불어? 카페가 커피에서 이렇게 유래된. 어쨌든 저희는 틀렸어요. 예? 네? 틀린 것 같아요 저희. 뭐 이상을 맞을 것 같아요. 자꾸 자신감이 아니, 없어져. 아, 여성 팀은 아니, 어때요? 바꾸시겠어요 자신이 아, 없으시면 한번 여성 팀은 어때요? 네? 야 한번 기집애들 바꿔줘라 이제. 가문의 왕발 정답 주세요. 야. 그래도 저는 염경환 세상에. 씨가 참 그 꿋꿋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제일 제대로 딱 정자세를 서가지고 왕발을 맞으시네요. 근데 이게 예. 그 팀원 구성상 불리한 예. 게요. 키를 보니까 혼자 맞아요 지금. 그럼 왜 이렇게 아프나 그랬더니 혼자 아니, 맞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작은 사람부터 밑에 올라오면 바람 먼저 맞으니까 괜찮아요. 네. 네. 어떤 단어냐면요. 카지노입니다. 좀 의외죠? 예. 이탈리아어로 작은 집을 뜻하는 단어가요. 카사예요. 카사. 그리고 카지노가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몇 년 만에 처음이에요. 제가 진행한 이후는 처음이에요. 120대 야! 예. 자, 다 함께 외치죠. 네. 가족 오락관 이어지는 순서 고요 소개 외치! 네! 고요 속에 외침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동물 모양의 헤드폰을 쓰시고요. 옆 사람이 전달하는 단어를 입 모양만 보고 짐작해서 전달해주는 게임입니다. 네. 네. 자 김대희 씨 네. 준비 시작. 코수염에 선글라스. 아이. 어? 가. 고추비 선글라스. 고추비 비빔밥. 꽃이 피는 밤! 복숙복숙밤! 자갈치 시장! 가! 몰라! 가락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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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란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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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인형 구회말 역전승 구회말 역전승 구회말 역전승 구회말 역전승 구한말 경찰서 구한말 경찰서 구한말 구한말 청살청 1인 2역 1인 2역 1인 2역 1인 2역 킬링 킬링 필드 킬링 필드 몰라 몰라 미안하다 안 들린다 미안하다 안 들린다 미안하다 안 들린다 미안하다 안 들린다
미안하다 안 들린다. 빙판길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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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그랑 한 푼, 땡그랑 두 푼. 땡. 땡.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쟤가고 했들라이. 쟤가고 했들라이. 쟁하고 햇뜰날! 쟁하고 햇뜰날! 쟁하고 햇뜰날! 개그맨 명콤비! 개그맨 명콤비! 개그맨 명콤비! 개그멍 출입 금지. 됐어요, 끝났어요. 됐어요. 예. 야. 아 정말. 개그맨 명콤비가 예. 개구멍 출입 금지. 출입 금지. 아무튼 미안하셨죠 좀 안 들리셔가지고 서로 서로에게. 그래도. 그래서 그걸 하나 맞췄어요. 미안하다 안 들린다. 어 그리고 예. 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죠. 예. 예. 두 개. 두 개 맞췄어요. 두 개. 네, 여성팀은 전영미 씨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아, 어떡해?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내 모습 보랏빛처냐! 내 모습 보랏빛처냐! 내 속은 보라색처! 내 속은 보라색처! 내 속은 보라색빛!
여성팀 저는 야 DDD의 지역번호 렐렐렐렐 우리가 그 김혜림 씨 옛날 노래가 생각나가지고 DDD 지역번호 때 디리리리 심형래 씨를 연상시키는 그런 게 나왔어요. 마음은 공발. 나중에 노래방으로 돼버리대. 네,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처음에 이 강수지 씨 노래 가사였는데 우리 주얼리 조민아 씨 그렇게 과감한 말을 할지 몰랐어요. 예. 속옷과 보랏빛을 연결시키다니. 돈에 미쳤다. 돈에 미쳤다. 동대문시장. 예. 여성 팀 두 개.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자. 가족오락관 이어지는 순서 도전 암산왕. 네, 네.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1대1 대결인데요. 저희가 한 자리 숫자를 다섯 가지를 불러드립니다. 이 더한 것을 암산으로 하셔서요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풍선을 머리에 풍선 달린 모자를 쓰고 하실 텐데요. 예. 만약에 틀린 답을 외치실 때는 풍선이 터집니다. 자, 박상민 씨, 강수희 씨 나오세요. 네. 박수 주시고. 주장의 대결입니다. 예. 잠깐, 잠깐 마이크 좀 한번 보여줄게요. 왜요? 네? 자,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는 얼마? 아이! 박수민 씨! 25! 25 정답! 이야! 오, 네. 빠르다. 자, 이번에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어머, 아니, 손을 잡고. 네. 어, 이러다가 저기 느낌이 맞으면 어떡하죠? 네. 네. 우리 6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9 더하기 5는 정답. 정답. 아이, 영경아 씨. 23. 23 정답. 이야. 네. 빠르다. 야. 여성팀이 정말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오히려 더 실수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긴장을 준비. 높으시고요. 9 더하기 8 더하기 7 더하기 6 더하기 5는 35! 35! 정답! 네, 전현미 씨가 빨랐습니다. 빨랐어요. 예. 자, 네. 두 분 자신 있는 표정이에요. 각 초등학교 명예를 걸고 7 더하기 8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9는 얼마? 정답! 아이! 정답! 김준호 씨가 빨랐어요. 39! 김준호 씨가 빨랐습니다. 쉐라! 네. 간발의 차이로 장영란 씨보다 김준호 씨가 빨리 외쳤어요. 아, 근데 장영란 씨 깜짝 놀랐어요. 39라고 예. 안 했죠? 39 했는데요. 39라고 했어요? 39. 늦었었구나. 늦었어요. 정답을. 네. 여기에서 제일 잘하는 예. 한 분만 선택하십시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자존심을 걸고. 아니, 김태희 씨. 말려줘. 아니, 암산 된다니까. 정답을 늦어서 그런 거지. 정답 기회를 주세요. 그럴까? 좋아. 여성 팀 누구? 어떤 분이 해보시죠? 전영미 씨. 어머 세상에. 전영미 씨 좋습니다. 여성 팀의 첫 승리를 안겨준 분이에요. 김대희 씨 그새 포기하시네요. 형이 하세요. 이겨냅니다. 정답이 무지하게 빨로. 안녕하세요. 진짜 빨라. 이번에는 네. 두 단위로 갑니다. 아, 이제 강자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단위 더 숫자를 더하겠습니다. 네. 두 단위. 아주 쉬워요. 네, 네 개만 더 하시면 돼요. 그 대신. 네. 13 더하기 14 더하기 15 더하기 16은 얼마? 아이, 박성우 씨, 맞아. 얼마? 정답을 외칠 수 말씀하셔야죠. 하나! 몇천 수니까? 정답! 58! 58! 58! 정답! 이야! 아니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네. 주의해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처음에 혼자서 빌려! 58을 정확하게 안 고 좋아요. 예, 좀 제가 원래 말이 좀 짧아요. 예? 네? 제가 원래 말이 좀 그래요. 아, 그래? 말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아니, 나는 그 얘기 안 해도 됐어요. 난 뭐 아 좋아 하는데 예. 내 귀에는 58 하는 것 같았어. 야. 한 번만 더. 왠지 조금 예, 이렇게 한 번 더. 예, 좀 여성 팀에서 조금 억울한 게 생기죠. 좋습니다. 막내 조민아 나옵니다. 씨. 막내 조민아 예, 씨. 조민아 씨 나옵니다. 김대희 씨. 자, 준비. 역시 두 단입니다. 두 단이 손잡고
떨려요.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이거 사장님 보고 계시는데? 아. 자, 네. 준비. 네. 아주 좀 어려운 거. 46 더하기 와. 78 더하기 69 더하기 54는 정답! 아! 기권! 정답! 어, 기권! 기권이에요? 뭐? 기권은 얘기 안 해도 아니, 답 듣고 기권 답을 꼭 들어야 돼요. 247! 247? 247? 예! 이야! 대단합니다. 아니, 김대희 씨! 예. 어느 초등학교 나왔어요? 어 대구 삼덕 초등학교를 거쳐서 어 대구 신천 초등 아니 시, 서울 신천 초등학교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서울 자밀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혹시 예. 학교를 여러 군데를 아, 다닌 게 여러 군데 다닌 게 예 높은 숫자들 예. 잘 맞추는구나. 네네 저는 갈 때마다 덧셈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아 허철 씨는 어디에 있어요? 난 미국 버클리 초등. 가져오라까 이어질 수 있어. 퀴즈 오일 오다. 퀴즈 5인 5답 팀의 단합과 순발력이 아주 중요한 게임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답이 5개 이상인 문제를 잘 들으시고요. 전원이 한 번에 다 맞춰주시면 점수도 드리고 춤도 출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자 갑니다. 넌센스 문제입니다. 네. 첫 번째 알거지는 한 푼도 없는 거지를 뜻하는 말이죠. 물론 우리가 거린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지는 거지인데 가난하지 않는 거지는 무슨 거지? 아이 번거지! 번거지다! 어, 하나, 둘, 셋 끝났고 오? 다시! 땅거지! 땅거지는 없고 번거지! 번거지! 설거지! 설거지!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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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거지! 알거지! 그거는 가난을 뜻하는 다시. 거지라서 안 되죠. 번거지! 주거지! 주거지! 설거지! 설거지! 번거지! 번거지! 마지막 하나, 둘, 셋 끝났어! 다시! 번거지! 어 설거지 설거지 주거지 주거지 어거지 어거지 설거지 저, 아 나왔어 나왔어요 다시 본거지 본거지 주거지 주거지 설거지 설거지 어거지 어거지 주거지 정답 정답 아 예 아 이렇게 신난다고. 예. 네. 예. 깜. 네. 우리 여성 팀의 김혜림 씨는 원로 가수 나혜심 씨의 따님이잖아요. 이렇게 연예계에는 그 부모 자식이 모두 연예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을 짝지어서 네. 부모와 자녀의 네. 이름을 짝지어서 말씀해 주세요. 누구? 고복수 고영준. 그렇죠. 다음. 네. 최민수 최무룡. 아 그렇죠. 네. 다음. 김대희 씨. 김동선 김대희. 아 다음. 뭐이? 네? 아버님 연예인이세요? 아니다. 자 다음. 고복수 고양준. 어이. 어 이제 전 백설이 전영록. 그렇죠. 네. 허준호 허장강. 맞아. 네. 김우생 김주여. 맞아요. 어. 김일동 송일구. 정답. 그리고 맞네. 연규진, 연정은, 네, 존치근 생략이고 찰리박, 전진, 이해춘 리드과, 또 남이루 김용림 씨의 남성진 씨, 네. 선호용류의 최현재 씨, 어, 신성일 씨의 강석현 씨, 추성웅 씨, 어, 추상미 씨, 패티김의 카밀라. 맞네. 네. 이번에는요 영화 문제입니다. 영화 제목에 악기의 종류가 들어가는 영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악기. 악기의 종류 많잖아요. 뭐, 피아노도 피아노. 많고요. 아니 강수인 씨. 피아노. 피아노 다음. 피아노맨. 피아노맨. 피아노 주는 대통령. 어 다음. 피리 부는 사나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뭐야? 노래 가사에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피아노 치는 대통령. 대통령. 지붕 위에 바이올린. 바이올린. 아,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맨. 피아노맨. 뭐? 자, 그거! 뭐? 끝났어! 다시!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맨! 피아노 치는 대통령! 지붕 위에 바이올린! 내 마음의 풍금! 정답! 야 다음! 네.
우리나라에 있는 5대 사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쉽다. 아이, 화엄사. 맞아요? 와, 잘했어요. 정읍사. 문사. 화엄사. 화엄사. 해인사. 해인사. 범어사. 범어사. 하면은 양산에 있는 무슨 범은사, 범은사, 범은사. 아니, 통도사. 통도사. 자, 다시. 통도사. 금방 하네. 야, 통도사. 예. 다음. 해인사. 해인사. 범어사. 범어사. 하나, 둘, 셋. 끝나. 다시. 화엄사. 화엄사. 아유 씨. 해인사. 해인사. 범어사. 범사. 통도사. 다음. 송광사. 정답! 예! 아, 좋았어요. 자, 네. 다음.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속담 문제인데요. 속담, 속담. 구절에 달다, 짜다, 쓰다 등 맛을 나타내는 말이 들어가는 속담. 어떤 맛. 것들이 있을까요? 맛. 뭐 달다, 짜다, 쓰다 뭐 이런 맛. 아! 강수희 씨. 작은 고추가 맵다. 예? 맞아. 작은 고추가 맵다. 작은 고추가 맵다. 네. 자신 있게 좋았어요. 다음. 뚝배기 장맛? 뚝배기보다는 장맛. 그렇죠. 뚝배기보다는 장맛. 인정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맛은 손맛이다. 그런 게 어딨어? 음식은 손맛 드시죠? 좋은 말이 입에 쓰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예. 그렇죠. 넘어갑니다. 다음. 그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오케이. 속담이 아니라 외국 명언 같은 거 아닌가요? 자, 다음. 아니죠. 작은 고추는 맵다. 다음. 뚝배기 장맛이다. 그렇죠. 꼭 여자였으면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렇죠. 키 크고 싱겁지 않은 사람 없다. 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정답. 야, 잘했어요. 아, 또 있죠 왜? 코에서 단내가 난다 이것도 있네. 아, 예. 자. 입에서 단내 아닌가요? 입에서 네? 단내. 입에서 단내 난다 아니야? 따지지 마세요. 연습 하는 거. 코에서 따지지 단내가 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꼭 찾아보세요. 네. 약이 쓰려면 달다. 오, 그게 어디 있어? 자, 다음. 아마 새해 들어서 그 금연 결심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금주 결심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번에는요 직접 노래도 부르고 제목도 맞히는 순서인데요. 가사에 술이나 술의 종류가 들어가는 가요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참 많아요. 술, 술의 종류. 아이, 예. 네. 박수빈 씨. 찰랑찰랑. 찰랑 노래. 찰랑찰랑 찰랑대는 잘에 담긴 위스키처럼. 위스키. 위스키처럼. 다음. 그 도라지 위스키가 나오는 최백호 씨의 노래. 노래 네. 제목이 도라지 위스키인가? 아 이게 낭만에 대한 낭만에 대한 네. 노래는 네. 이야말로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찰랑찰랑. 아이 노래. 시작. 예. 찰랑찰랑 찰랑대네 잔에 담긴 술. 무슨 술? 위스키. 예, 박상민 씨 넘어갑니다. 찰랑찰랑. 아이 노래. 찰랑찰랑 찰랑대네 잔에 담긴 위스키처럼. 아? 그리고 최성수 씨의 위스키 온 더 락이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신곡이에요. 가지. 노래. 위스키 온 더 락 있어요. 노래 노래. 해충 이게 노래예요. 해봐요. 위스키 온 더 락. 이거 들어봐서야 알지. 네,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씨 화내요. 아 다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 송창식. 오 노래 제목. 고래사냥. 고래사냥. 아 우리 지부님들 가르쳐 주세요. 다음. 찬찬찬. 응. 술자를 부딪혀. 좋아 다음. 찬찬찬. 허규. 허규. 하나 둘 셋 끝났어. 자 여성팀 김혜림의 날 위한 이별. 어 날 위한 이별. 네. 뭐 노래. 그 노래도 있었군요. 난 알고 있는데 어?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있는 그곳 어딘지. 술이 언제. 술이 취한 어느 날 밤에. 어, 맞아요. 좋았어. 다음. 맞아요. 네. 어 최백호 씨 낭만에 대한. 어 노래. 도라지 위스키를 한 잔. 한 잔. 아, 이거 모른다. 노래 모른다. 아 알아. 구준 비 내리던 날 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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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네 잔에 담긴 위스키처럼. 네. 좋았어요. 낭만 제목이 얘기 했죠? 언니 언니 찬찬찬. 차를 부딪히며 찬찬찬. 이장희 씨 한 잔의 추억. 우와! 오 맞아요. 시작 한 잔의 추억. 정답. 잔에 담긴
양팀 박수! 네. 네, 가져오라 꽝. 자, 네. 오늘은 또 어떤 분이 기록을 또 세울까? 네. 스피드 게임! 이쪽 게임입니다. 주어진 시간 60초고요. 한 분은 문제를 내시고 한 분은 1,000원짜리 돈을 세면서 문제를 맞힙니다. 7문제 이상 맞히고 돈을 50장 이상 세면 드립니다. 네, 아유. 아유, 영영환 씨하고 네, 박상미 씨구나. 씨. 준비. 네. 시작. 우리 저 가서 뭐 찍는 거? 사진관 가서 찍는 거. 사진관 가서 찍는 거. 사진. 이거 뭐야? 영어로. 안경 선글라스. 오케이. 저 임신한 자들이 막 하는 거 임신한 입덧 아니, 오케이 아이 자꾸 잊어먹어 아이 이거 심해 이거 건망증 오케이 집 지면 맨 꼭대기를 뭐라 그래 집 지면 맨 위 오케이 군인들한테 편지 보내는 거 위문 편지 오케이 그거 빵인데 그 생선 모양으로 된 빵 생선으로 군빵 있잖아 붕어빵 오케이 야 오늘 끝났어 우리 저기 집에 가자 그거를 뭐 하자 군인들 야 뭐해 뭐해 야 이제 가자 끝내고 가자 집들이 아니 뭐 끝내고 가자 그러는 거 야 뭐 됐어 통과 그 저 지금 이전의 세상 전에 살던 세상 아 후생 말고 후생 말고 이승 후생 말고 전생 오케이 눈을 에이 그만 8문제 맞췄기 때문에 기준 7문제 통과했습니다. 돈만 지금 맞으면 돼요. 번 돈이니까 중간에 아슬아슬했어요. 아슬아슬해. 뭐 얼마? 두 분 다 워낙 잘하셔서. 영경 화이팅! 뿜빠이! 100장을 넘길 수 있었는데 오늘 너무 좋았어. 고작? 네, 고작? 73? 에이, 2장. 형님! 아니, 3장! 요즘 허참 씨의 말이 많이 맞았어요. 둘, 3장! 넘어갑니다! 6장을 이어서! 성공! 네, 남성팀 주장 박상민 씨 그리고 염경환 씨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준비 시작! 자, 추울 때 먹는 거 하얀 국물 뽀랗게 뽀얗게 우러나와서 먹는 거 있죠? 고깃국 있는 거 하얗고 곰탕! 아니 곰탕 말고 설렁탕!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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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조해요 집이 방안이 그래서 뭘 틀어놓죠? 물 넣어가지고 가습기! 그렇죠 제가 첫 딸인데 첫 딸을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러죠? 맞딸! 그렇죠 자 어 로미오 내가 누구야 어 로미오 로미오 내가 누구야 로미오 로미오를 부르는 그렇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누굴까요? 아 톰 톰 이게 이쁘게 하는 거 이쁘게 목소리로 연구하는 거 그렇죠 자 아침에 축구하는 걸 뭐라 그래요? 공차하는 거 아침에 공차하는 거 반디축구 거. 그렇죠 자 노래를 강순 씨가 노래하는데 제가 뭐 하죠? 제가 뭐 하죠? 자 피아노 치고 뭐 하고 바이올린 키고 뭐 하죠? 연주 그 연주 말고 악단 아니 그 두 글자 반주 그렇죠 자 이거 저 강원도에 있는 거 그 어디를 넘어가야 되죠? 미시령 말고 고개 무슨 고개? 대갈령! 그렇죠! 자, 시원한 겨울에 먹는 거 하얀 국물! 대갈령! 어? 하얀 국물 겨울에 먹는 하얀 국물! 네, 여기까지입니다. 문제 상당히 많이 맞췄어요. 8문제 맞췄고요. 돈만 지금 맞으면 됩니다. 8문제 맞췄으니까 기준 돈 얼마? 통과했어요. 요거 하나씩 한 번씩 세고 여기 또 얼마? 아니, 세고 이거가 나온 거예요? 네. 오, 헷갈렸다 만지지 마시지! 아, 나 참... 이거 다 세고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그럼요. 이거까지 카운트 해야 돼요, 제가? 그렇죠. 아니, 아, 맞아요. 이거 안 해도 되고. 아, 안 하셔도 되고? 되고요. 이거 하면 75장. 갑니다, 강수지 씨. 75,000원. 75,000원을 향해 갑니다. 과연? 어, 넘어갑니다. 아! 8만 원. 5장 더 많이 됐네요. 8만 원. 8만 원. 야. 뭐 뺐어야 되네. 그러니까 그걸 뺐었으면.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의 잘못이에요. 근데 시작. 그림 그리는 직업. 화가. 5월 8일 무슨 날? 어버이날. 그 장난감 그 뭐야 통과. 거짓말하면 코 커지는 인형. 피노키오. 오케이. 이거 2대8 이거 무슨 마? 2대8 가르마. 아싸! 이거 무슨 나비? 아싸! 호랑나비. 엄마 이거 뭐라 그래요? 무슨
애기들 엄마 밥 사줘. 어리가 어리가. 어 거기 땅 살 때 그 어디 들려? 땅 살 때. 부동산. 오케이. 아픈 사람 아픈 사람 아픈 사람 병원에 입원해 있어 아픈 사람. 환자. 오케이. 스님들 똑똑똑똑똑. 스님들 똑똑똑똑똑. 요거 요거 스님 요 동그란 거 요거. 똑딱. 오케이. 맨날 맨날 쌓여 있는 눈 맨날 쌓여 있는 눈 1년 내내 쌓여 있는 눈. 볼펜 뭐야? 눈 눈 눈. 맨날 통화 통화 통화. 어 그만. 네 여기까지입니다. 야 김기현 씨 정말 열심히 뵀어요. 지금 거의 기록입니다. 너무 기뻐요 돈이 얼마예요? 107. 백칠. 문제는 아홉 문제 맞혔습니다. 야 지금 막 박상민 씨 너무 좋아하시네요. 예. 야 과연 백장 백장 넘습니다. 백 넘어가 백칠. 남성 팀 김준호 씨 성공. 박수. 야 이거 크다. 자 준비. 장영란 씨. 파이팅. 가수 김혜림 씨. 호흡을 맞췄어. 준비 시작. 자 막 비가 나 엄청나게 와. 막 쏟아지는 거 있잖아. 막 쏟아지는 거. 막 쏟아지는 거. 막 소나기. 오케이. 자 막 이렇게 짜져. 막 사촌 막 다 짜져. 우리 뭐 이렇게 따지는 거 있잖아. 그 뭐 우리 엄마는 어떻고 막 이렇게 그 족보. 어 오케이. 그 우리 저기 선생님 우리 저 나중에 허찬 선생님이 저 제 그 결혼할 때 그거 봐주실 거야. 주래. 오케이 오케이. 그 한민국. 대한민국. 뭐야? 뭐? 아, 네. 대한민국. 대한민국. 어, 네가 얘기했어. 모모민국. 모모민국. 그렇지. 자, 어느 상품이냐? 자, 이런 상품인데요. 너무 이쁘고요. 자, 이거 뭐 파는 거? 홈쇼핑. 오케이 오케이. 자, 너무 맛있는 그거 진짜 맨 처음에 오프닝 때 선생님 말씀해줬던 거. 그 맛있는 그거 막 계란 딱 뛰어나가지고 맛있게 먹는 거. 순두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정말 잠깐만 잠깐만. 뭐 잠깐만 다시. 자 정말 나는 정말 잘 될 거야. 나는 정말 이번 연도에 정말. 이야. 네. 아 지금 문제 여섯 문제 맞췄어요. 예 일곱 문제 이상 맞춰야 하는데 자격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시간 예. 다 갔어. 돈은 얼마 했는데? 64. 한번 보기나 보죠. 64,000원. 아 저는 상당히 좀. 속상할 텐데 예. 64. 64? 64. 예. 예순 넉 장. 이야. 저는 맞았는데. 아, 아깝다. 이제 친하지. 예. 우리 친하지. 이게 예. 야, 안 친해요? 아니, 안 친해요. 몰라. 왜 저리 가 걸리적거려. 야, 정 네. 약하네. 약한 모습 보이네. 계속해서 네. 이제 신나게 우리 주민들 노래하실 수 있는 순서입니다. 알쏭달쏭 노래방! 네, 알쏭달쏭 노래방! 네. 우리의 아. 허참 씨가 피아노 연주를 합니다. 어떤 가요의 앞부분을 쳐드릴 텐데요. 잘 들으시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고 끝까지 다 불러주시면 됩니다. 박상민 씨, 제가 웃겨서 설명을 못할 뻔했어요. 그 지금 네. 아 벌써 나눠 가졌어요? 네, 벌써 만원짜리로 바꿨죠. 네. 만원짜리로 바꿔서 거예요? 나누셨어요? 우리 진짜 정확히 예. 우리는 의리 있게 5등분 딱 했습니다. 36,000원씩요. 네. 자, 그래요. 사이 좋네. 아, 거기 또요. 여성팀의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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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왕 주시는 거 좀 많이 좀 주시지. 1,000원짜리 예. 한 장씩 주셨어요. 돈폭도 많이 받으시고. 예, 예. 예. 좋았어요. 남는 건 없었어요? 첫음을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한 글자. 가사의 한 글자. 네, 한음. 첫 글자. 요거는 예. 무슨 노래의 첫 음? 네? 어려울 정도가 아닌데 이걸 김대희 씨가 또 맞춘다는 거 아닙니까? 사공의 밴노래. 아니고 자 예. 자 지금 많이 지금 떠오르셨을 거예요. 자 강수지 씨 오동 예. 여러분 세 음을 듣고 노래를 맞출 수 있다 이거예요? 믿어도 그거는 돼. 믿어 되나요 당신의 다음 잠깐 체연. 그렇다면 다음 음은 믿어도 돼 다음 음을 보세요.
남성팀? 어, 뭐 확실히 김대희 씨? 김대희 씨! 어, 표정 봐! 표정 봐! 그만해! 247! 예? 아니, 정답, 정답! 지금 스피드 정답, 게임 아니거든요? 정답, 정답이라고, 정답! 예, 예. 정답! 정답 뭐? 진짜 정답! 최진희 씨의 미련! 미련? 어, 너무나 짧았던 만남이 네. 잠깐! 미련? 정답! 김혜림 씨! 실력폼! 정답! 아, 다시! 김혜림 씨! 김혜림 씨! 미련 때문에! 실력폼! 예! 이게 정확합니다. 미련이 아니고 미련 때문에예요. 노래! 여성팀 응원단부터 갑니다. 아, 틀렸고! 너무나 짧았던 만남 시간이죠. 가사 때문에 실패. 남성팀. 좋아하시는 노래였던 모양이에요. 아, 네. 아 근데 너무나 짧았던 근데 본인도 떨지만은 네. 마이크도 떨떨떨떨. 그런데도 끝까지 침착하게 어, 잘해주셨어요. 꼭 잡고 끝까지 부르잖아요. 네. 네 이제는 피아노 치는 나도 떨떨떨떨. 자, 아. 갑니다. 아이. 예, 지금 앞에 세 글자, 아까 세 음을 쳤습니다. 자, 정답! 왜 깜짝 놀라게? 태진아! 될 법이나 한 일이지. 태진아 씨, 어떤 노래요? 뭐 사랑은 태진아.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 자! 좀 생뚱맞죠? 아! 예. 홍숭아 현정! 아! 좀 마음이 급하셨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네. 보내드릴게요. 정답! 김혜림 씨! 정답! 어이! 네! 조용필의 아니 조용필? 표정이 아니야 표정이 아니야 조씨가 아니거든요 아니 멜로디상으로는 저 바다 따라라 따라라 자! 아니 이게 벌써 딱 떠오르지 않아요? 잡 생각밖에 안 나요? 자, 예. 잘 들으세요 아! 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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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가는 거야 영원히 하자던 약속 다 어디로 간 거야 남성팀 응원단으로 갑니다 도대체 사랑이 뭔데 왜 나를 울리는 거야 영원히 하자던 약속 다 어디로 간 거야 빈 속에 안주도 없이 날 술에 취해서 산다 잠자도 꿈속에도 좋다 네가 보고 싶은데 룰루랄라 강남 갔던 제비도 다시 돌아오는데 룰루랄라 날 버리고 간 님은 언제 돌아오는데
여기서 거기다 영어로 꼬시는 남자 명품을 건네는 남자 너 거기 속하지 마라 마음만 다친다 야 성공! 야, 대단합니다 남성팀 성공! 우와! 야, 아니 예. 정말 좋았어요 충남 서산 노래방 연합회에서 오신 줄 알겠어요 아. 예.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다 마치시죠? 아! 예. 네, 야. 네. 가사도 긴데 이걸 어떻게 다 외우셨는지. 아니, 근데 예. 야, 빈속에 안주도 없이 나 술에 취하고 싶어. 야, 잘했어요. 누구 어머니세요? 수연이요. 수연이 어머니, 네. 성함은 어떻게 되시고? 주영희요. 아, 네. 남편이 지켜보시겠죠? 보고 있겠죠? 아, 주로 저쪽 빨간 카메라. 저기 손으로 드시는 분이에요? 어머 아닌데 왜 저분은 또 여기라고 그래요? 그러게요 저 남편이 같이 오시려고 저 남자분 누구예요? 상무님 농협 상무님? 네. 아. 저분 이상한 분이네 어. 아, 갑자기 저쪽 뒤에서 그냥 여기 스태프들 여기, 뒤에 여기. 숨었다가 나타나셔서 네. 깜짝 놀랐어요 저분은 진짜 자기 또 남편인 줄 알고 네. 같이 오시오 네 잘하셨어요 오, 잘했네 네. 자 다음 정답! 아! 정답! 뭐? 네. 아까 나왔던 거죠? 봉선화 연주 손대면 음이 다 같진 않거든요? 립스틱 그거야! 아! 이거! 하... 조민아씨? 조민아씨! 자욱이 뭐? 자욱아 노래방 18번 노래방 18번 자욱아 실로폰 예! 야 여성팀 막내 주얼리 조민아 씨가 맞췄습니다 여성팀 응원단부터 갑니다 내 곁을 떠나가 남성팀 응원단으로 갑니다. 내 곁을 떠나간 그 사람 이름은 자옥이었어요. 그 사람 어깨에 날개가 있어 멀리 날아갔어요.
정말 와, 대단하네요. 응원이 네. 진짜 강강 소울 내로 오늘 네, 모두가 한 마음입니다. 아, 수고들 했어요. 네. 야, 아, 정말. 정말 열띤 무대였습니다. 이게요 예. 오늘 점수는 정말 볼만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만해요. 예, 진짜 한 팀이 이기면 또 한 팀이 이기고 이런 식으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몇 점 차이 예. 아니고 이길 것 같아요. 어, 기분이 그렇게 네. 들려요. 그럼 오랜만에 다 함께 모여서 한번 일로 오세요. 예. 나 일로 오십시오. 자, 오랜만에 같이 네. 한번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져오라권 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세요. 390에 점수 확인하겠습니다. 520을 넣고 예. 저걸 역전할 수 있을지. 네, 이게 중간 점수이기 때문에요. 어. 예, 중반 이후에 남성팀이 잘했잖아요. 이건 중간 점수고요. 그렇죠. 몇 대 몇은 같이 외쳐주세요. 예. 앞을 보시고 가져오라권 최종 점수 몇 대 몇! 450에 480 여성팀 승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비겐 의료기에서 문화상품권을, 4인당 화장품에서 김치냉장고를, 원진모피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세라스톤 의료기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마니커에서 김치냉장고를 드립니다. 킬링필드! 몰라! 몰라! 장맛은 손맛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손맛 뱉는다. 정답!